어플 게임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바로 심플리 기타라는 앱인데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서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핸드폰이나 패드 그리고 기타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프로그램 소개를 위해서 이 비싼 기타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야마하 사일런트 기타 SLG 200. 저는 기타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치는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시작하기를 시작하죠. Simply Guitar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농담입니다. 사실은 이 옷을 입을 생각입니다. Simply Guitar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타를 배우시는 동안 제가 제가 단계별로 외국 사람이 지금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앱은 당신의 연주를 한국말로 얘기를 듣습니다. 해줍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모든 것을 가르쳐드립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노래하는 곡을 조만간 연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만간 믿기지 연주할 수 있습니다, 않으세요? 이걸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 친구들과 곧 멋진 곤영을 할 준비를 하세요. 첫 번째 곡입니다. 시작해보죠. 으로 피드백을 주면서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심플리 기타는 제가 여러분의 연주를 심플 같은 듣겠습니다. 버전인 심플리 그래서 피아노 칠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때만 위해 해도 기타가 기기와 가까이 있는지 기타가 확인해주세요. 없었는데 기기 최근에 볼륨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 심플리 피아노를 구독하면 가능하다면 기기를 심플리 케이스에 기타도 꺼내주세요. 같이 사용을 할 수가 먼저 기타를 있습니다.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튜닝은 어떻게 하는지, 줄은 한국말로 어떻게 합니다. 치는지부터 배워봅시다. 그럼 얼마 안 가서 여러분의 첫 코드를 연주하게 될 거예요.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기초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허리는 펴고 두 발은 바닥에 닿기 해서 편안하게 앉으세요. 기타는 편안하게 몸에 이렇게 붙이시고 손이 기타줄에 쉽게 닿도록 해주세요. 연주하기 전에는 손톱을 깎아주셔야 줄을 잡기가 편하실 거예요. 해가지고 좋아요. 그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는가? 만약 여러분의 기타에 줄이 6개가 아니라면 벤조를 들고 있거나 인터넷에서 사기를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줄의 순서는 가장 얇은 여섯 개 줄부터 맞네요. 1번 줄로 시작해서 가장 두꺼운 줄이 6번 줄입니다. 처음엔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걱정 마세요. 이게 통일된 약속이고 앞으로 배우면 배울수록 이해가 될 거예요. 65431 위부터 65431 먼저 기타를 튜닝합시다. 좋은 소리를 내고 심플리 기타로부터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야 하니까요. 심플리 기타 튜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첫 줄을 어떻게 튜닝하는지 보여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볼 거예요. 1번 줄을 따라가세요. 여기선 직접 손가락으로 줄을 따라 올라가서 튜닝 손잡이까지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웬만한 기타에선 이 손잡이일 겁니다. 보통은 튜닝 손잡이를 내 몸쪽으로 돌리면 줄이 풀리고 음정이 내려갑니다. 내몸 반대쪽으로 돌리면 줄이 감기고 음정이 다시 올라가겠죠. 반대쪽. 줄을 한번 튕겨서 소리를 내보세요. 그리고 튜너의 반응을 보세요. 자, 보시다시피 저는 좀 많이 났네요. 그러면 줄을 당기기 위해서 제몸 반대쪽으로 튜닝 손잡이를 돌릴 거예요. 아, 좋네요. 아직 좀 낮아서 다시 해볼 거예요. 아이고, 이번엔 좀 많이 돌렸는지 높아졌네요. 그럼 제 몸쪽으로 튜닝 손잡이를 돌려서 내려볼 거예요. 됐네요. 이제 완벽하게 튜닝이 맞네요. 이번엔 여러분이 한번 튜닝을 해볼 거예요. 자세가 뭐 애매하나? 이렇게 맞나? 자, 튜닝을 해봅시다. 이건 기타 악보를 읽거나 쓰기 위한 통일된 약속입니다. 마치 기타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 같죠. 연주해야 할 음이 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음은 1번 줄에 있네요. 0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열어둔 채로 잡지 않고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요. 0을 영어 오픈의 5라고 생각하세요. 오픈의 5.
여러분의 첫 관문은 다른 줄들을 건드리지 않고 1번 줄을 연주하는 거예요. 엄지를 이용해서 연주해 보세요. 이렇게요. 쉽네. 그래. 여기 이 긴 쇠 부속품을 보고 프렛이라고 해요. 기타 머리에 가까운 것부터 첫 번째로 그래. 시작해서 숫자를 1, 계산하죠. 2, 3, 아, 칸. 음을 연주하려면 1, 2, 프렛 살짝 3. 옆부분의 줄을 3개 누르세요. 손가락 끝을 눕히거나 마디를 꺾지 마시고 세워서 누르세요. 이제 엄지를 기타 목에 받치시고 손가락으로 오케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손가락 위치를 받치면서요. 기타를 연주할 땐 일반적으로 검지손가락이 1번, 중지가 2번, 약지가 3번,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4번으로 표기됩니다. 이번 훈련에선 1번 손가락인 검지손가락으로 첫 번째 프렛을 잡아볼게요. 2번 손가락인 중지로 두 번째 프렛을 잡으세요.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뭐 이해하셨죠? 그냥 한번 연주해봅시다. 프렛? 다음 관문은 첫 줄의 첫 프렛을 연주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재밌어. 3 3 2 0.
오늘은 심플리 기타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1년에 한 10만 원 정도면은 기타와 피아노를 집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달 레슨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고, 물론 전문적인 레슨보다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냥 흥미를 느끼기에 또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료 7일인가 무료니까 한번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카우보이 게임 한번 재밌는 어플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고, 제가 나중에 연습을 해가지고 화려한 연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